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병원 정리를 동영상으로 선생님과 같이 보시는 그런 김일봉 원장 동영상 초음파 정리 토이 오늘은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5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이 정리는 어제 온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19살 여자 환자입니다. 내원 3일 전부터 발열, 근육통, 우하부고 통증, 간헐적인 설사가 생겼습니다. 내원 시에는 저희 병원 오실 때는 우하부고 경도 압통이 있어가 이 급성 중수염을 룰아웃 하기 위해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결국 중수염이 배제되고 장갑막 림파절 종대를 동반한 말단 회장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정리에 앞서 제가 만든 초음파 현종 개인교습 DVD를 소개드립니다. 이 DVD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선생님이나 또는 지금 초음파를 하더라도 기초가 약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제작한 DVD로 지금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이 DVD는 총 7장으로 12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의 최적인 모델을 대상으로 고화질 캠코더로 사용하고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잘 아는 이 간호사가 이걸 잘 찍었습니다. 이 모델의 몸에 장기하고 스캔 위치를 표시한 다음에 제가 스캔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촬영 시에는 스캔 부위, 스캔 각도, 영상을 보여주고 또 해설을 하고 반복해서 또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노하우라 피포를 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로 믿어 쉽지 않습니다. DVD 구성은 총 12파트로 7장입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법, 간장, 담낭, 단간, 췌장, 신장, 부신, 비장, 방광, 전립선, 소화관, 충수, 여성생식기, 갑상선 경동맥, 복부 전 영역하고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DVD에 제가 자랑하는 것은 충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생식기죠. 사실 학교나 이런 데 가면 여성생식기를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여기에는 다행히도 여성분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여성생식기를 아주 잘 스캔하는 법을 나오고 있습니다. DVD는 우송료를 포함해가 33만원이고 저희 김일봉 내과로 연락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053-743-2089 010-4531-2089 저 휴대폰 번호죠. ILBONGKM@hotmail.net입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하복부 횡단사기죠. 여기 라이소아스버스리고 터미널류 라이트 일레가트입니다. 이것이 아펜딕스였습니다. 아펜딕스죠. 예. 그러나 이 사진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센딩 콜론을 봤습니다. 이 어센딩 콜론의 장축사인데 여기 좀 하우스드라이브입니다. 장간에 열어 보시면 백뷰는 보이지 않고 장간의 어센딩 콜론 내강의 내용물은 좀 세미 솔리드합니다. 장염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터미널 일륨을 봤습니다. 라이소아스머스 포마지 터미널 일륨이죠. 터미널 일륨이고 요쯤이 식구쯤 되겠습니다. 근데 터미널 일륨은 내강이 좀 확장되어 있으나 백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환자가 설사를 했기 때문에 시그마 콜론을 봐야 됩니다. 여기 랩소아스머스 어퍼마진 요거 시그모이드 콜론이죠. 요게 하얗게 보이는 게 시그모이드 콜론의 내강에 깼습니다. 시그모이드 콜론은 상당히 클랩스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 요게 시그모이드 콜론의 포스테리얼 안테리얼 요게 내강이죠. 그렇게 설사를 자주 하게 되면 이 내강이 장간의 내강이 클랩스 되는 수가 많습니다. 특히 시그모이드 콜론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펜딕스를 보기 위해서 우하복부에서 횡단사를 봤습니다. 라이소아스 버퍼마진
여기 터미나 저 시쿰입니다. 시쿰에서 이렇게 돌출하는 아펜딕스가 보입니다. 여기 시쿰 아펜딕스죠. 아펜딕스 이렇게 또 새싹이 돋아나듯이 이렇게 벌징하는 인상을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프로브를 내적으로 이동해 봤습니다. 라이소아스머스 어퍼마진 이 시쿰 아펜딕스 이렇게 시하고 여기 터미널이요. 터미널이륨 아펜딕스 이 그 소아스머스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아펜딕스는 끝까지 가 있죠. 앞에 쭉 가니까 이렇게 아펜딕스 보이고 요 안에 고액호는 내강에 깨서 있고 됩니다. 1번은 소아스머스, 2번은 아펜딕스, 요거는 터미널 일륨이 됩니다. 아주 터미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아펜딕스를 끝까지 봤습니다. 라이소아스머스 어퍼마진 라이트 일리아 가트리 터미널 일륨 아펜딕스 엔드까지 보입니다. 요 끝이 끝부분이죠. 아펜딕스는 반드시 선단까지 봐야 됩니다. 아펜딕스 끝부분에 아펜디사이티스가 있는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프로브를 우아복부 종단 스캔했습니다. 라이소아스머스 터미널 일륨 요 아펜딕스입니다. 아펜딕스는 정상이죠. 정상 아펜딕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아펜딕스를 컴프레션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컴프레션 전에는 다이메터가 0.5cm였는데 컴프레션 하니까 아펜딕스 짜부라들면서 내강의 다이메터가 0.3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펜디사이트에서 눌러도 그 내강이 줄어들거나 형태가 그렇게 변화가 없지만 정상 아펜딕스 누르면 아펜딕스가 재벌어들면서 내강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펜디사이티스하고 정상 아펜딕스하고 감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라이소아스머스 포마진 터미널인데 여기에 림프노드가 보입니다. 메센트리 림프노드죠. 림프노드가 제코로 보입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소아스머스 터미널 예, 여러 개의 림프노드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터미널 레티스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상이 터미널이 소아스머스 라이트 레아가트인데 동영상을 선생님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자, 터미널 시쿰에서 아펜딕스가 아주 잘 가죠. 앞에 쭉 트레이시 갑니다. 아펜딕스 아주 잘 보입니다. 자, 아펜딕스 쭉 이렇게 가가 요 끝까지 갔습니다. 여기 아펜딕스의 엔드가 됩니다. 요 아펜딕스 끝부분이죠. 요 아펜딕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아펜딕스가 이렇게 가는 영상이 보입니다. 자, 아펜딕스 보이죠? 아펜딕스가 끝까지 보이죠? 자, 여기 아펜딕스 엔드입니다. 이처럼 아펜딕스의 엔드까지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또 사진은 또 동영상입니다. 라이소아스머스 포마진 터미널 일륨인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내강에 였습니다. 아, 동영상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동영상이 아니네요. 예, 요거는 터미널 일륨 봤습니다. 여기 이제 아니에요. 동영상 아니네요. 요거는 이제 소아스머스리고 터미널 아펜딕스의 단축상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한번 더 있겠습니다. 아, 요 동영상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펜딕스 보겠습니다. 자, 터미널 일륨 아펜딕스 이렇게 가지요. 아펜딕스까지 아까 봤던 영상이죠. 요 아펜딕스가 쭉 터미널 일륨이고 요 앞에 단축상을 보는 상입니다. 아펜딕스 단축상을 요 아펜딕스입니다. 요걸 아펜딕스 보이죠. 요거 아펜딕스 컴프레션 했습니다. 요렇게 컴프레션 하면 짜부라들지요. 짜부라듭니다. 예, 요렇게 아펜딕스가 짜부라드는 영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펜딕스의 장축상을 보고 또 단축상을 봤습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터미널 일륨 아펜딕스 쭉 기습해서 나가 쭉 끝까지 갑니다. 아펜딕스까지요. 아펜딕스 갑니다. 그 다음 단축상을 보고 있습니다. 단축상 요거 단축상이죠. 단축상입니다. 아펜딕스의 단축상 예, 이렇게 예. 자, 눌러 컴프레션 했습니다. 컴프레션 하니까
짜부라들게 됩니다. 예, 끝났습니다. 아, 오늘은 이 급성충수행과 감별을 요하는 말단회장염, 정상 아펜딕스인데, 아펜딕스 이분은 조금 디스텐션 되어 있는데 엔더까지 보고, 또 컴프레션에가 아펜딕스의 내강이 클랩스되고 아펜딕스의 모양이 변태가 변하는 것 같으면 이 환자는 아펜디사이티스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